동두천 시의회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2015년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심의를 가졌습니다. 심사위는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지역의 국외 출장에 대한 필요성, 기간의 타당성, 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의했습니다. 한편 심사위원회는 동두천 시의회 의원의 해외 시찰 등 공무 국외 출장을 사전 심사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외 출장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조례로 지정됐습니다. 위원장으로 선임된 형남선 심사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공무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